하나예요. 일단은 그 엣지돈보다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아까 이제 빅5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엣지돈보다 일단 4월 1일부터 종수두비가 1조 5종이 개정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종수두비가 1종부터 5종, 가입한도는 2종 대장 시 120만원 보장이 되잖아요. 3월 말까지 무해지 50%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 있는데 표준체랑 거의 보험료가 흡사하게 바뀔 예정이다. 그러니까 결론은 보험료가 인상이 될 예정이란 거죠. 3월까지만 최대 1200만원. 그러면 1종이 얼마예요? 1종이 40만원. 2종이 얼마예요? 120만원. 대장 용종시 여기 위에 있죠. 3종이 얼마예요? 200만원 보장이 돼요. 자, 1, 2, 3종은 비관여 수술이 많고요. 그리고 1, 2, 3종에서 2종, 특히 용종 제거하면 120만원. 여기다 질병 수술이 30만원이면 150만원 회당 지급이 가능하겠죠. 근데 4월달부터는 개정이 이렇게 된답니다. 최대 600만원. 이건 아직 미정인데 이렇게 바뀔 확률이 아주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600만원까지. 그러면은 방구자죠? 네, 2분의 1이니까 1종에 40이 아니고 20이고, 2종은 120이 아니고 60이고, 3종은 200이 아니고 100만원으로 반토막이 될 예정이다. 그래서 4월 1일부터 무해지도 개정이 있다 보니까 동일보장 대비 가장 저렴한 보험료 상품 판매가 3월 말까지는 때려 죽여도 가입을 하신 게 유리하다. 여기 이거 좀 가려야 되는데 안 가렸네요. 일단 그레이드 건강보험 다 아실 거예요. 자, 일반형. 일단은 무해지형 수준의 저렴한 보험료 해지환급이 발생이 되죠. 무해지형은 타사 무해지형 대비 최대 40%까지 저렴하다. 일단은 그레이드 1, 2 나오면 38%에서 40%까지 저렴하다. 자, 보호망의 상품 특징이에요. 1호종 수수비 모든 연령이 얼마라고요? 1200만원. 좀 전에 설명드렸어요. 1종 얼마? 40만원. 2종 120만원. 질병 수수비 30만원이면 더 올라가 있죠. 3종이 얼마? 200만원. 4종이 얼마? 400만원. 5종이 얼마? 1200만원까지 보장이 되죠. 1200만원. 물론 4, 5종은 거의 다 수정은 안 돼요. 타사 같은 경우는 4조 5종을 가입금에 낮추고 이런 1, 2, 3종이 좀 크게 받을 수 있는데 엣지돈보다는 이 1200만원에서 비례적으로 나가요. 뭐 여기 가지고 30분의 1, 여기는 몇 분의 몇, 뭐 30분의 1, 뭐 이렇게 해서 바뀌기 때문에 이게 낮춰지면 위에도 다 내려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장점은 뭐가 있냐면 질병 1호종 수수비가 상해 1호종 수수비 별개 담보와 구별 없이 질병 상해 뭐든지 보장된다. 타사 같은 경우는 1호종 질병 수수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해 종 수수비가 따로 있는데요. 근데 이 엣지돈보다는 질병이랑 상해랑 구별 없이, 그리고 정말 생명보험 약관을 쓰기 때문에 재해라는 단어 쓰죠. 손해보험인데도 재해라는 단어 써요. 하지만 타사 같은 경우는 재해가 아니고 손해보험이다 보니까 상해라는 단어 쓴다. 그 별개 담보 없이 질병상의 구분 없이 모두 보장이 가능하다. 자, 두 번째는 면책기간이 없어요. 타사 같은 경우는 면책기간이 있는 회사도 있는데요. 뭐 90일이든 180일이든. 근데 이 엣지돈보다는 면책기간이나 가맵기가 없이 통 크게 오늘 가입하고 내일 수수해도 바로 보장이 된다. 그것도 타사 같은 경우는 뭐 1년 이내에 50% 그런 감액기간이 있는데요. 엣지돈보는 가입 후 바로 100% 보장이 된다. 그래서 감액기간, 면책기간이 없다. 자, 세 번째는 365일에 한 번, 365일에 세 번 보장이 되는 게 아니고요. 수술 회당 반복 지급이 돼요. 그래서 최신 수술 기법은 수술 개시로부터 60일 이내는 두 번, 수술 1회당 수술을 간주하여 1회의 수술비를 지급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적으로, 무한 반복적으로 계속 지급이 가능하다. 자, 1호종 수술비 생보 약관을 쓰기 때문에요. 일단 모든 연령이 1200만원까지 가입이 되고요. 1종 40만원 가장 많이 하는 게 백내장, 요실금, 제한적인 치액, 생명보험 약관 쓰고 있으니까 그 질병 수술비 30만원 플러스 알파로 생각하시면 더더욱 좋겠습니다. 자, 2종이 가장 많이 하죠. 2종 뭐예요? 위용종이든 대장용종이든, 그리고 관절염, 척추질환 모두 다 120만원에서 보장이 가능하시고요. 세 번째는 3종에서는 200만원 스탠드 삽입수 같은 거 있죠. 4종은 400만원 위절제 아니면 접합수술, 5종은 이식수술이나 암수술. 그래서 이게 5종에서 통 크게 일단 보장이 되고, 생명보험 매회 반복적으로 같은 부위 같은 질병, 백내장, 요실금, 치액, 제한절기가 오로지 통 크게 보장이 된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자, 일단은 1호종 수술비 모든 연령이 1종, 2종,
3조, 4조, 5조 통 크게 보장이 되고 그레이 1이죠. 일단은 건강등급이 1등급이나 2등급 나오면 그레이 1인데요. 보험료가 정말 말도 안 되게 저렴해요. 타사 대비 40% 이상 저렴하다. 30대 기준으로 남성의 2만원대, 40대도 2만원대, 50대도 2만원대, 결론은 60대만 3만원대고 예, 그 다음에 나머지는 50대, 40대, 30대 2만원이면 떡을 친다. 넉넉하게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건 당연히 뭐 로그 앱을 통해서, 일단 로그 앱을 통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뭐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어요. 로그 앱을 설치하시면 최근 이내에 2년 이내에 건강검진을 받으셔야 돼요. 2년 이내에 건강검진 받으셔야 등급이 올라가고 건강등급을, 이제 건강검진 안 받았으면 최소 6등급부터 내려간다. 7, 8, 9등급으로 내려간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 14개월 이내에 의료 이용 기록, 병원이든 약국이든 이런 기록을 통해서 건강등급을 산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레이 1, 2, 예, 여기까지는 최대 뭐 40% 1, 2등급은 그레이 1은, 그 2등급은 한 15% 정도, 네, 5등급은 이제 0%, 네, 6등급, 7등급은 거의 15% 정도 할증이 되고, 7등급부터 9등급은 최대 30%까지 할증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유병자분들도 가입할 수 있어요. 고지사항은 딱 심플하게 두 개만 봐요. 3개월 이내에, 예, 3개월 이내에 질병 확정 진단, 질병 의심 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 요렇게만 보고요. 5년 이내에 암, 뇌, 심장 요것만 고지를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타사처럼 뭐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재검사 없고요. 그 다음에 5년 이내에 입원, 수술, 7 이상 통원 치료, 30 이상 약물 복용 이런 것도 없습니다. 또 유병자 우리가 보면 3, 2, 5 아니면 뭐가 있죠? 뭐 3, 3, 5나 3, 3, 3 보험 있잖아요. 여기서 여기서 어떻게 되죠? 최근 3개월 이내에 이거는 모든 보험사가 다 똑같아요. 모든 보험사가. 근데 두 번째 2 아니면 3 가운데 이게 뭐죠? 3년 이내에 혹은 2년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한 적이 있습니까? 근데 여기 에취손보는 3개월 이내만 있고 2년 가운데가 아예 없어요. 없기 때문에 정말 입원 수술을 아무리 많이 하고 아무리 보험 청구를 많이 했어도 2년 이내에는 고지사항이 포함이 안 된다. 세 번째는 뭐 5년 이내, 3년 이내 뭐 암이나 6대 질병 이건 똑같이 공통인 부분이기 때문에 1번만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3개월 이내에 무조건 병원 갔다 거절 아니에요. 예외질환 있어요. 예외질환 여기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외질환 뭐 바이러스 결막염, 맹립종, Y염염 아니면은 뭐 요추, 경추, 뭐 여드름, 두드러기, 뭐 발목, 뭐 손상, 타박상, 화상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일단은 뭐 한 두 번 이상, 2회 이상 가면 괜찮아요. 2회 이상. 2회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1회에 가면 당연히 괜찮고요. 물론 고혈압, 고지혈, 당뇨는 암만 됩니다. 암만. 암만 가입이 되시고요. 암만 가입이 되시고 일단은 이거 약을 다 끊고 나서 3개월이 지나면 고지 안 하고 이제 그레이드 등급에 따라서 보험료가 저렴하냐, 높냐 이걸 따라서 인수 조건이 달라집니다. 자, 예를 들어 혈압약을 6개월 전에 처방받았어요. 그리고 알리움은 두 가지 포함이 안 되는데 왜 암진단만 가입이 되나요? 일단은 3개월 이내 투약이기 때문에 3개월 이내 그렇기 때문에 투약에서 체크하면 거절이고요. 약을 다 끊고 3개월이 지나야 모든 게 가입이 가능하다. 자, 두 번째요. 혈압약을 5년 정도 복용하고 있다가 복용한 지 6개월일 정도 경과되는데 로그 2등급을 산출시 암만 진단금을 가입해야 되나요?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맞습니다. 자, 임신으로 3개월 이내 정기검진 예, 일단은 이거는 고지사항에 포함이 되고요. 근데 이상 소견이 없으면 상관없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도 가입 불가다. 그리고 3개월 이후에 가입이 되고요. 임신 정기적인 경우에는 급여 처리로 되어 있으면 로그 등급이 반영한 사항이라서 3개월 이후에 가입이 가능하고요. 재앙적인 출산도 3개월 이내에 포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3개월 이후에 가입할 수 있다. 자연분만 역시 3개월 이내 입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3개월 이후에 가입이 가능하다. 3개월 이내 코로나 백신 접종 이거는 이제는 확진이 아니기 때문에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3개월 이내 코로나 백신 접종 후 바이올리에서 타이레놀 처방을 받았다. 그 3개월 내 치료에 해당이 돼서 3개월 이후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건강등급 산출은 이제 로그라는 앱을 통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맨 왼쪽에 건강지급 산출해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고객 알림 통해 발송이 가능합니다. 로그 앱을 설치해서 이용자 간의 통신사 탑 누르고 암호 빌목록 클릭해서 보험 가입 코드, 설계사의 코드를 누르시면 등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함 등급이나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제출하기, 산출 결과에 보험사에 제출하겠습니까? 제출하기 눌러야 4등급 나왔으면 4등급에서 공유가 가능하다. 그 4등급을 설계사분이 딱 여기 코드를 넣으시면 가입이 되고요. 로그라는 앱을 통해서는 1, 2등급 나오면 그레이 1 최대 35%인데 40%까지 저렴하고요. 국민 비중은 한 24% 정도 된다고 하네요. 3, 4등급 받으면 그레이 2 그래서 마이너스 15% 그래서 15%까지 할인을 받을 수가 있고요. 최대 28%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5등급은 일단은 할인율은 0등급 그래서 0% 그래서 저렴하지도 않고 비싸지도 않고 국민 비중이 12% 6등급은 11% 정도 할증이 돼서 3, 3, 5나 경화증 정도 7, 8, 9등급은 그레이4라 해서 35% 비싸서 3, 2, 5 정도의 보험료로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로그라는 앱 통해서 고지사항을 딱 이렇게만 본다고 3개월 이내만 보고 나머지는 안 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해서 비교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어떠세요? 제가 B5 수술비, 질병 수술비와 그 다음에 질병 종수술비 1종부터 5종 아니면 1종부터 9종 그 수술비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지금 현재 엄청 잘 나가고 있는 엣지손보, 일단 생명보험 약간 쓰고 있고 매회 반복적으로 같은 부위 같은 질병, 그리고 임시출산 요지금 재앙적인 치해 보장이 된다는 점, 고지사항은 뭐 1년 이내 5년 이내 안 보고 딱 3개월 이내 병원만 안 갔으면 가입이 되시고, 등급에 따라서 최대 38% 그 다음에 안 좋으면 뭐 할증도 되겠지만 거의 1등급부터 5등급이 고객분들이 많이 진단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할인도 충분히 받으신다는 점, 그리고 1종 42종 120, 3종 200만원, 4종 400만원, 5종 1200만원 통 크게 보장이 된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